네, 마지막 발제까지 마쳤습니다. 발제해주신 네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바울 목사님과 그리고 이인규 장로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얼굴에 대해서는 언론 노출과 SNS 노출을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일보에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신천지 활동이 금지가 된 상태인 거죠. 언제부터 금지가 된 상태인가요? 아까 그 인터넷에 그 날짜가 있는 2019년 10월 예. 현재 이제 예, 바로 신규 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아까 소개시킨 거죠. 네. 예. 저희 현지 중국에 있는 현지 기독교 예 그렇게 가도록 교육 다시 재교육 받고 예. 오늘 피의자분들은 안 나오셨나요? 예, 피의자분은 안 나왔습니다. 사실 오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이게 나서기가 어려워요. 사진 빼고 신상 이름하고 이런 건 나가도 괜찮습니다. 뭐가 봐도. 그리고 제가 보충해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분들이 해체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이만희가 빠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안 가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속에 그 마음의 이만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인도주세요. 기도적 가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옆에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이런 데 빠지지 말도록 꼭 부디부디 당부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해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체한다고 해서 이게 신천지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도 이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이단 상담사를 양육해서 거기서 이단 상담을 해가지고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입니다. 그 한정 목회자들 교리회 그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국적 목회자들은 삼자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중국 종교성 초청 받으셨다고 했는데 연영성 그 종교성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전체에 대한 초청인지 이번에 제가 다녀온 데는 지난번에 허난성 종교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허난성에서 제가 초청을 두 번이나 초청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아마 이제 중국 정부와 어떤 그 연관성을 맺고 진행을 하고 저에게도 중국 정부에서 어떤 그 자격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연락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지금 정식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퇴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성에는 이번에 하는 것은 영국 시에 있는 그런 종교국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련시 요정성 대련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뭐 이 그 연합회 그 주석은 안 왔었고 부주석하고 몇몇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5천 명 되는 교회 한 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그 회의를 했는데 삼자교회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이 모두 다 촬영 그 상황을 전체를 다 촬영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없는 직책인데 중국에는
조리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가 뭐냐 그랬더니 무슨 비서 뭐 정부의 무슨 뭐 조리라고 비서라고 하는 비서라고 하는 건가? 그 정부의 그 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회의라든지 진행되어지는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그 촬영을 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정부가 요번에 이런 그 폐쇄 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박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이장관님도 가시고 또 저도 가고 다양한 종교국에서도 부르고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요번에 그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또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 중국의 그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교류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교류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기독교 포털의 정윤석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중국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근본적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대련시의 이번 규정이 다른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번 이제 기자 회견을 하게 된 이 동의는 기자 장로님이 그 탑을 보여드렸죠. 그 탑이 2015년 11월 22일 날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 저도 보고도 뭔지 몰랐어요. 목사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만희는 알지만 그게 왜 세워진지도 몰랐고 그 세워졌다는 중요성도 그분들이 주어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담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이 가보시더니만 이런 게 세계에 몇 개 없다더라고요. 그 위험성을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글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역도 아마 그런 사건을 몰라도 많이 퍼질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장이 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정윤석 기자님이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급속하게 신천지가 많이 왕성하고 활동하고 발전하는 그런 이유는 한국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고민 있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런 사회적 상황이나 가정 상황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성마다 다 종교국이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던 베이징에 초청하고 또 홍콩에 초청을 했던 그런 호남성 종교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상당히 많이 또 우리 한국에도 두 번째 왔었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왔는데 성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성마다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서로 관련이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요령성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가했는데 아마 이것이 급속도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성에서도 그런 이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령성에도 이제 14개의 도시가 있는데 대련이 몇 번째나 되는가요? 크기로 두 번째. 크기로 이제 두 번째니까요. 아마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한중 그렇게 이단 대처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자고 할 때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상황을.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삼자교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중국의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지금까지 삼자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방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세의원에 가입한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복음이 순수한 열정이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삼자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접해본 그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자교회 주로 목회자들과 함께 교류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전 기자님 이 그 질문은 왜 중국에서 이렇게 그 신천지가 이렇게 그 크게 성행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국에서와 같은 포교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접근한다든지 거짓말 교리 이 사람들 거기도 여전히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만두 만들기 뭐 기타 치기 뭐 배드민턴 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이렇게 댄스 동아리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이렇게 댄스들을 해요 그 공원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아리들 속에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대련에 가장 크게 분포된 이유는 한국에서 거리선 가깝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고리들을 만들기가 쉬워서 대련이 급속도로 신천지가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사교를 규정하고 이게 그들을 이제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후속 조치를 통해서 반증교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이단 연구가들이나 반증교육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 정부에 뭐 다 아시겠지만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그 모 선교단체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계시는 그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도 신천지를 단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우리나라 교회들을 해산시키고 추방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중점적으로 몇 번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신천지 쪽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